오랜만에 서울 구경 가는 날이에요. 서울은 예전에 다녔던 병원에 가는 날 빼고 간 적이 언제더라? 기억이 잘 안 나요. 오늘은 서울에서 일하는 둘째 언니를 만나러 왔어요. 터미널이 엄청 멋있어졌어요. 아, 너무 집에만 있었나 봐. 다 신기해 보여. 어? 언니가 보여요. 언니가 딤섬이 먹고 싶다고 해서 중화요리에 왔어요. 여기는 약간 홍콩식 음식점인 것 같아요. 화장이라도 하고 올 거 그랬나? 아, 너무 맨얼굴이다. 와, 맛있겠다. 언니는 부족할 거라고 했는데 저는 절대 안 부족할 거라고 했어요. 남을 거라고. 역시나 너무 배불렀어요. 언니랑 밥 먹고 오랜만에 쇼핑을 했어요. 와, 예쁜 옷이 너무 많아요. 나는 반팔을 안 입는데 이 옷은 너무 예쁘다. 제가 이 옷을 샀을까요? 안 샀을까요? 샀어요. 오랜만에 쇼핑도 엄청 많이 했어요. 5,000원짜리도 하고 10,000원짜리도 하고 버스를 기다리면서 버블티를 마셨어요.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화장을 하기가 좀 그래요. 그래서 선크림만 바르고 맨얼굴로 다니니까 영상 속 제 얼굴이 조금 안 예뻐요. 그래도 나니까 맨얼굴이 저예요. 전 맨얼굴이 좋아요. 너무 이쁘죠? 디자인부터 너무 예뻐요. 야, 버블티 진짜 맛있었어요. 야, 와, 버블티. 저는 저 조그만 걸 예전에 너무 신기해서 봉봉이라고 그랬어요. 봉봉봉봉. 왜 봉봉이냐면 포도 알갱이 봉봉 같았어요. 실제로는 포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거는 젤리 같아서 좋아요. 흑설탕을 잘 섞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마셔서 너무 달았어요. 대신 위에 크림을 얹어서 조금 중화했어요. 오늘 너무 재밌고 신나는 하루였어요. 언니랑 데이트도 하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.